서울사리가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공동수도의 공동화장실, 아침에 볼일을 보려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한 10명이 줄 서야 되는, 그리고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당장 짐 싸서 리어카에 짐 싣고 비키니 옷장 접어서 그렇게 이사가야 했던, 저는 어린 시절에 저의 청소년 시절까지죠. 저의 온갖 그 가장 큰 고민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언제 벗어던질 수 있을까. 제가 그 대학교 입학을 연세대학교 입학해놓고 쓴 일기를 보면, 그때 등록금이 없었거든요, 집에. 우리 어머니 갖고 있는 돈이 한 3만원 정도. 그때 65만원이 입학금이었는데. 그래서, 나는 대학을 합격한 것으로 만족하고, 그냥 공무원 시험 봐야 되겠다. 그리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, 그때 야간 대학으로 들어가자. 뭐 이런 일기를 써놓은 게 있을 거, 눈물 자국도 이렇게 좀 번지는데. 네. 또 과장하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? 저는 분명히 눈물 자국 있으신 거죠? 네. 그건 약간 뻥을 쳤습니다. 네. 실제로 그 글을 그 얘기를 쓸 때는 좀 울었어요. 이게 좀 대학에 합격해놓고 진학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 같은 게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민주당 반값 등록금 특위원장을 제가 자원해서 맡았던 게, 지금도 어딘가에는 공부는 좀 하는데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못 가는 그런 젊은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, 이제 저의 체험 때문에 그런 일을 좀 했었죠. 어쨌든 저의 어린 시절은 뭐 행복하고 추억도 많지만 그 가난, 그 멍해가 너무 오래 저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.